자, 단원 바뀌었어요, 단원. 미분계수와 도함수. 단원이 바뀌었죠. 여기서부터 대단원이 바뀌는 거고요. 평균변화율 내용 나오는데, 내용 조금만 잡읍시다. 평균변화율은요, 일반적인 내용은 우리 중학교 때 1차 함수 직선에서 배웠던 직선의 기울기와 일치합니다. 다시, 직선의 기울기와 일치합니다. 지금 하는 내용 잡아놔야 문제 풀때안 헷갈린다. 자, 봅니다. 보세요. 어떠한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다가 뭐 이렇게 간다 치자. 됐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때 보세요. 요 지점을 우리는 A라 하고, 그 다음에 내용 중요한 거니까 봐야 돼요. 자, 요 지점을 B라고 합시다. 됐나? 그러면 이 지점은, 요 지점은 뭐가 돼요? FA라 하겠죠. 내가 이걸 FX라는 식으로 정리한다면. 자, 요 지점은 뭐가 돼요? FB가 되겠죠. 마치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건데, 뭐였냐면, 이 점하고 이 점만 딱 쳐다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 직선은 요러한 방향으로 올라간 거죠. 맞나요? 그러면 지점이 다르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달라집니다. 맞죠? 자, 다시.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자, B에서 A 뺀거 분의 X의 증가량이죠. 맞지? Y값. FB에서 FA 뺀 거예요.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됐어요? 이해됩니까? 얘를 평균 변화율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나온 거를 B-A를 델타 X라고 치워놨거든. 델타 X가 X의 변화량이잖아. 마치 델타라는 거는 배웠죠? 자, 델타 X라는 건데, 지금 봐봐. 여기에서 B-A를 델타 X라고 둔다면, 됐나요? 그러면, 잘 봐. 얘는 델타 X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냐 하면, A 더하기 델타 X가 되겠죠? 맞지? 그럼 얘는 FA 더하기 델타 X가 되겠죠? 빼기 FA 되죠? 맞나요? 요런 형태가 나타난다고. 자, 요거 똑같은 말입니다. 둘다 뭐다? 평균 변화율이에요. 알겠나? 둘다 평균 변화율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인데, 자, 둘다 어차피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평균 변화율이라고도 하지만 기울기라고도 얘기한다고. 이해되나? 자, 기울기라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자, 미분계수라고 나오는데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요거 요렇게 바꿔놓고 똑같이 바꿉니다. 요거는 기울기하고 같진 않지만 내가 좀 바꿀 겁니다. 수정으로. 보세요. 얘는 A에서 B까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때, 쌤, B를요, 만약에 요 지점으로 바꿨어요. 됐나? 내가 얘를 B2라고 합시다. 그러면 B2라고 하면 지금 요 지점 뭐가 돼요? FB2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A와 B2의 기울기는요, 이렇게 바뀝니다. 맞죠? 당연히 지금 이 그래프라면 이 주황색으로 끈 거랑 초록색으로 끈거 중에서 주황색의 기울기가 더 커요. 평균 변화율이 더 크단 말이야. 더 많이 급격하게 올라갔으니까. 맞지? 자,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낮은 놈인데, 이러한 상황이 생긴 거지. 야, 이게 우리 극한이라는 걸 배워버리니까, 이 B2라는 놈을 어디로 보내버린다? A에 한없이 가까이 붙여버리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자, B2를 잠시 내가 X라고 바꿔놓을게, 이제. 자, X라는 놈을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버린다? A에 가까워 붙여버릴 거야. 그러면 이게 X가 만약에 요 지점이라면 요건 또 뭐가 돼요? FX가 되겠죠? 그럼 요 자리에 지금 X-A가 나오겠죠? B 대신에 X로 적은 거야. 또, X가 이제 점점 가까이 붙이니까 여기일 때는 이렇게 가까이 붙이면 요 점에 대한 요거에 대한 기울기가 되겠죠? 또더 가까이 붙이면 요거에 대한 기울기가 나올 거야. 맞지? 맞지? 근데 얘를 미친 듯이 가까이 붙여버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지금 다시 이 부분만 내가 확대해서 보내보면 지금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점이 지금 뭐야? A야. 맞나? 이 지점이 지금 A인데 보세요. X라는 놈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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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가까워져서 요 지점과 거의 일치하는 값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요 기울기는 실제로 같은 점에서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러한 모양의 접선의 기울기로 변신해 버려요. 다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돼 버린다? 여기 A부터 A까지의 기울기가 돼 버린다고. 됐나? 그럼 자, 내용은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냐? 리미트라는 거 붙이면 되죠. 자, 리미트. 자, X를 점점 A에 가까이 붙여버려요. 다시 리미트 B 대신에 내가 X로 놓을 수 있다 했다. X를 점점 A를 가까이 붙여버리면 기울기는요, X-A분의 Fx-Fa거든요. 지금 원래 이건 평균 분할이고 평균 분할의 극한 쓴 겁니다. X를 어디에 가깝게 붙인다? A에 가깝게 붙인다. 이해되나요? 그럼 얘는 지금 우리는 표현 방법을 뭐라 하냐 하면 F'X라고 합니다. 아, F'A라고 합니다. 자, 이제 프라임이라는 게 나와요. 다시 이건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야. 다시 봅니다. 평균 변화율인데 이때 이 X의 값을 A에 한없이 가까워버리면 분모는 당연히 0으로 가까워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뭔 말이야? X의 변화량이 거의 없다는 거죠. 0에 가깝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기울기를 구한 게 아니고 이 점에서 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점까지 기울기니까 실제로는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 기울기는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접선의 기울기하고도 같다라고 얘기한다고. 이거는 뒤쪽에 나오겠지만 기하학적 의미고 지금 여기서는요 뭐라 하냐면 얘는 fx의 x, fx에서 x가 a에서 말이 이상하네. fx의 x가 a에서 미분계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다시 미분계수라는 말은 평균 변화율인데 분모가 0이 되도록 가깝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알겠니? 당연히 우리 이 방법으로도 정리돼요. 어떠한 방법? 이 방법. 됐나? 그러면 분모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맞지? 자, 똑같은 건데요. 리미트 델타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야. 됐나? 델타 X가 0으로 갈 때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가 되죠. 맞지? 근데 요즘에는 요거를 적기 귀찮으니까 아 델타 X를 그냥 H라 하자. 그래서 보통 H로 많이 나타납니다. 얘를 H라 적어놓고요. 얘도 그냥 H로 표시를 많이 해요. 됐나?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FA는 F'A이고 또는 X-A분의 FX-FA 극한 쓴 것도 F'A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가 X면 여기도 X인 요런 모양. 여기 요거 뭐 요런 모양이죠. 맞지? 요거 이렇게 팔 들고 있다고 내가 만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 모양하고 또는 뭐냐 하면 요거랑 요거 같아야 되고 요렇게 같은 거죠. 맞지? 그래서 내가 뭐 우산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자 들으라고 그냥 까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형태가 둘 다 나타나는 겁니다. 책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됐나? 어차피 얘랑 얘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맞죠? 놓치면 끝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랩뿌리면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미분계수 파트는 뭐다?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평균 변화율에서 분모가 0이 되도록 극한값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알겠니?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니까 자, 이건 내가 지금 계속 얘기했다. 기하학적 의미로 나오는 건데 자, 원래는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 얘가 이쪽이 좀 더 붙으면 기울기 이렇게 얘가 이쪽이 좀 더 붙으면 기울기는 이렇게 얘가 좀 더 붙으면 기울기 이렇게 근데 얘가 미친 듯이 가까워져 버리면 어떡해? 요거 확대해본 모양 맞지? 접선의 기울기 모양이 된다. 그래서 미분계수 이꼴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내용이 돼버립니다. 알겠나요? 이해됩니까?
자, 미분계수 구하는 거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미분계수에서 기하학적 의미는 뭐라고 나오냐면 fx, x는 a에서 미분계수는 f'a이고 얘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그냥 내가 h라고 얘기할게요. h분의 fa 더하기 h-fa는 f'a이고 이때 얘는 y는 fx에서 x가 a인 지점 a, fa 그러니까 요 점이죠, 요 점. 맞죠? 요게 fa잖아. a, fa 이 점에서의 뭐와 같다?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실제로 얘를 많이 써먹겠죠, 우리는. 함수식에서 나중에 접선이 막 튀어나오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계속 써먹는 거야, 미분을. 이해됐나?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미분계수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봅니다, 쌤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로 한번 정리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조금 간단하지만 모르면 문제 다 날아갑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미분 파트는 이제 잡아야 되죠. 앞에 있는 함수 파트, 함수의 연속, 함수의 극한 이쪽 파트보다 배 이상 중요한 파트고 내용은 내가 얘기해주는 내용대로만 딱 풀면 훨씬 간단합니다. 알겠어요? 내가 애초에 수업 시작할 때도 얘기했었죠. 수투가 더 쉽다, 수원보다.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둘 다 쉽지만 수원보다 수투가 두 배 이상 더 쉬워요. 그러니까 내용만 잘 잡으면 돼. 내가 하라는 대로만 딱 해놓으면 답 다 구해집니다. 알겠어요? 자, 봅니다. fx라는 거는 2차 함수네. 그래프 안 그릴게요, 그냥. 2차 함수인데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갈 때 평균 변화를 구하세요, 돼 있지. 자, 그러면 일단 좌표부터 구해야 돼요. 좌표. 자, 마이너스 2,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우리 아까 y값 다 적용했거든. a, fa 했잖아, 맞지? 얘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4, 10, 2잖아. 맞아요? 4, 10, 2죠. 그럼 얼만데요? 16입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1콤마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1, 마이너스 5, 2잖아, 맞지? 그럼 얼마 돼요? 마이너스 2 나오죠. 따라서 쌤, 이거의 평균 변화율은요. 어떻게 된다? 뭐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1 빼기 마이너스 2죠. 맞나? 마이너스 2 빼기 16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18 되고요. 마이너스 6 돼요.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래요. 자,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갑니다.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x-2분의 맞나요? fx-fe 얘를 보고 x가 2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f'2라고 부른다. 됐나요? 나는 f'2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야. 맞죠? 당연히 지금 우리 앞에서 먼저 했던 사람들은 이거 미분에가 2 집어넣으면 안 돼요.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미분법을 배운 게 아니고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를 배우고 있거든요. 이거 미분법 아는 사람들은 미분한 다음에 이때를 넣으면 이거 암산도 되죠. 맞죠? 이거 2x-5니까 2 집어넣으면 4 빼기 5에서 답 마이너스 1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구하고 이 식으로 구한다고요. 근데 이 부분을 애들이 못해요. 다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왜 안 하냐면 이미 다 끝난 애들도 이걸로 안 풉니다. 왜 안 풀어요? 안 푸는 것보다 못 푸는 애들이 더 많죠. 왜요? 이거 다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 과정으로 안 푼다고. 근데 학교에서는 이 과정을 서술형으로 내버리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부터 잡아놔야 돼. 어차피 내가 얘기했지만 접선의 기울기는 자 미분계수라 했죠 아까? 기하학적 의미로 내가 접선의 기울기라 했잖아, 맞지? 그래서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에서 분모가 0이 되도록 극한값을 구한 거거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봅니다. 리미트 잡을게요. x가 2로 갈 때요. 봅니다. 중요한 거니까 따라가야 돼.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거 극한은. 함수의 극한 파트 배웠잖아. 그 내용입니다. 자, fx가 뭐예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죠. 맞지? 빼기. 이게 fx였어요.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옵니까? 4 마이너스 10 2죠. 맞지? 마이너스 4 나옵니까? 맞나? 빼기 마이너스 4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쌤,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2로 갈 때. 그러니까 요 문제 풀 때 우리는 앞에 있는 함수의 극한 파트 대충 하고 넘어갔어요. 못 풉니다, 이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 했었죠. 자, 본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됩니까?
맞죠? 내가 지금 친절히 계속 적어주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아울렛 암산돼야 돼요. 자, x가 2로 갈 때 x-2분의 얘는 x-2x-3입니다. 맞나요? 이해돼요? 그럼 이거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죠? 맞지?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어디로 나온다? x-3이 되는 거고. 맞아요? 이제 이거는 뭔데? 다항함수잖아, 맞지? 1차 함수는 다항함수죠. 대입해도 되죠, 극한값 대신에. x에 20을 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나온다요. 따라서 우리 이 값 f'2를 마이너스 1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원칙으로 한번 볼게요, 쌤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이거 2분의 5니까 4분의 25 빼기 4분의 25 요건 안 적어도 되는 거죠. 입니다. 그럼 얘는 x-2분의 5 전체 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이 말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지점이 지금 뭐야? 2.5라는 거거든, x의 값이. 맞죠? 그럼 아까 물었던 건 뭐냐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잖아.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거든요. 맞아요? 그냥 내가 그래프로 보여준다, 기하학적으로 보여준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평균 변화율은요 이렇게 커지니까 엄청 작은 뭐가 돼버려요? 기울기가 나오는 거죠. 맞지? 마이너스 6.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까지 올라갔던 거죠. 맞지?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문제는 무슨 내용이야? x가 2에서의 미분계수가 하라 했으니까 2는 여기 있을 거라고, 이쯤에. 맞지? 맞나?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커지겠죠? 맞아요? 요 지점 2라면 맞나? 요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기울기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에요. 됐니? 이 내용까지 같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쌤 나중에는요 미분계수 이따위로 안 구합니다. 훨씬 빠르게 구합니다. 근데 지금은 알아놔야 되는 상황이죠. 됐나요? 자, 뭐 평균 변화율 구하라 하니까 구하면 되고요. 대입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평균 변화율과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각각 구하라. 순간 변화율이 뭐냐면 접선, 그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미분계수를 보고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그 순간에 변화되는 거. 맞죠? 순간 변화율은 미분계수를 보고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x가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다. 그럼 각각 구한 다음에 두 개 같다로 만들어줘야 되죠. 됐지? 당연히 미분을 배운 상황에서라면 미분법을 배운 상황에서라면 빨리 끝나겠지만. 자, 40번 볼게요. 40번. 40번 봅니다. 140번.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돼요. 일단 얘는 f'a가 3이랍니다. 자, 이것도 내가 요령까지 같이 해줄 건데 일단은 그냥 봅니다. 요령까지 같이 해주는데요. 지금 일단은 봅니다. 일단 문제에서 1번 요거 값 구하래요. 맞지? 내가 아까 우산 얘기했다. 맞지? 맞나? 양 끝에 이 모양이 같으면 얘들 둘이가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돼요. 맞나요? 그럼 얘들 둘이 같아야 되는데 갈로 안에 거는 내 맘대로 건드리기가 좀 힘들죠. 뭔가 연결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요 밑에 거는 내가 뭐로 바꿔버리겠다? EH로 바꿔버리겠다. 됐나요? 얘를 EH로 바꿔버리면 여기에도 2를 다시 곱해줘야 원상태로 돌아오겠죠. 맞지? 그래서 쌤 요거 정리하면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뭐 EH가 0으로 갈 때도 되겠죠. 맞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EH분의 FA 더하기 EH 빼기 FA가 되고 곱하기 2만 남아요. 자, 이 상태에서요 봅니다. 요 놈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방법, 우산 내용 봐봐. 요거 두 개가 같죠? 쌤 이게 아까는 H였는데 지금 EH인데요 필요 없어요. 모양만 같으면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얘들 둘이가 같고 얘들 둘이가 같죠? 맞지? AA 두 개. 따라서 얘는 그냥 뭐가 돼버리냐면 F'A가 돼버려요. 알겠니? 쌤, 뭐 아까 이거 두 개 달랐는데요. 그 상관은 필요가 없죠. 지금 EH, EH 같으면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H를 써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2가 돼버린 거죠, 곱하기 2. 지금 문제에서 F'A가 얼마예요? 3이니까 얘는 6으로 나오는 문제예요. 자, 다시 2번도 봅니다. 똑같이. 얘는 봐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봅니다. h분의 fa 더하기 h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산 쓰려 그러면, 우산 쓰려 그러면 요 뒤에 뭔가 원래 있어야 되죠. 맞나요? 그게 뭐예요? fa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빼기 fa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빼기 fa를 내 마음대로 붙여버렸다고요.
됐나? 근데 내 맘대로 뭐든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뭐 해주자? 플러스 FA 해줬어요. 그럼 원 상태로 돌아왔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FA-EH까지 정리했다. 됐나요? 자, 리미트는 덜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막 떨어뜨려도 상관없다 했죠. 그래서 셈이 떨어뜨립니다, 이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봅니다.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 하나 떨어뜨려놨고요.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원래는 마이너스로 묶어내야 되거든. 원래 앞에 덩어리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형태가. 맞지? 그래서 봅니다, 지금. H분의 마이너스 FA-EH 플러스 FA인데요. 자, 일단 얘는요, 금방 끝났어요. 왜냐하면 쌤 이것들 모양 같죠? 모양 같죠? 얘들이 우산 썼죠? 맞지? 끝났네요. 그냥 얘는 뭐가 돼버려, 앞에 거는? F'A가 돼버립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잘 봐라.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이거 빼내야 되잖아. 그럼 이거를 쌤이 다시 해볼게요. 빼기 리미트 마이너스 묶어냈습니다. 잘 보세요. 계속 바꿀 거니까. 얘는 H분의 FA-EH 빼기 FA로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빼냈으니까요. 근데 잘 봐. 잘 봐. 예. 얘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얘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또 우산 써야 되지. 우산 쓰려 보니까 얘들 둘이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EH 나왔죠? 그럼 내가 여기에 뭐 해주겠다? 마이너스 EH를 곱해주겠다. 왜?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면 다시 여기에도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얘들 이제 모양 같아? 얘들 같다 맞지? 그럼 얘 모양이 또 뭘로 바뀌어버려요? F'? A가 됩니다. 맞죠? 그럼 요식 다시 정리할게요. 요식 다시 정리하면 F'A에다가 자, 요 부분이 지금 F'A인데 요거 붙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2F'A죠. 근데 앞에 또 뭐 있어요? 마이너스 있어요. 그럼 플러스 2F'A가 되겠죠? 맞나? 그럼 얘는 3F'A가 되고요. F'A가 지금 3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 답은 9가 돼요. 자, 정리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잠깐만, 내가 다른 공, 다르게도 풀어봐야 되겠죠. 맞지? 이 분필 다 어디 간지 모르겠네, 케이스가. 자, 봅니다. 첫 번째. 봅니다. 얘는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봅니다. 잘 보세요. H 비교해. H 비교했나? 요거 1이가? 네. 요거 2가? 자, 요 개수 읽어봐, 얼마? 개수. 2. 2. 아, 얘는 2F'예요. 자,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요거 읽어봐. 얼마? 1. 1F'A. 됐나? 자, 요렇게 읽어봐. 마이너스 2F'A. 맞나? 네. 근데 중간에 뭐 하래요? 빼래요.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요령도 있어야 되지만 내용도 알아야 돼요. 왜? 나중에 되면 요령만 쓰는 애들 이거 다 날라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풀어라 했는데 이렇게 적어놓으면 감점 다 날아갑니다. 맞죠?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읍시다. 되겠어요? 됐나요? 그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해보세요. 요런 거. 됐죠? 요거는 앞에 부호가 반대로 나왔지, 마이너스. 맞지? 그러니까 이거 순서 바꿔놓고 정리하면 똑같이 뭐야? 정리할 수 있어. H 비교하면 3. 맞지? 앞에 마이너스 있을까? 마이너스 3 F'A.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식 정리하는 거 연습해야 돼요. 자, 나머지 것들도 해보고 144번 보겠습니다. 144번. 이거 정리하고 난 뒤에 문제 그 시간 내면 밑에 있는 문제들도 정리해줄 테니까 일단 문제 풀어봐야 돼요. 풀어와야 정리를 해주죠. 자, 144번 봅니다. 쌤, 아까 이거는 또 어떻게 했었어? 쌤, 요렇게 나온 놈은 함수의 식으로 언급된 놈이죠, 지금? 함수의 식으로 언급된 놈은 아까 만세 모양으로 했다, 맞지? 맞나? 그러면 쌤, 1번 얘는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1로 갈 때 분자가 지금 fx-f1이거든요? 맞나? 그럼 이걸 만세로 정리하려면 맞나? 보고 있나, 유리마?
만세로 정리하려면 얘가 x-니까 분모에 뭐가 있어야 돼요? x-1이 있어야 돼. 그래야 만세 쓸 수 있다고. 맞지? 근데 원래는 x-라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다시 뭐 해줘야 돼요? x-를 분자에다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뭐가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요렇게 하자.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죠? 맞지? 얘 인수분해 합니다.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입니다. 지금 요거예요, 지금. 이해됩니까? 자, 떨어뜨립시다. 떨어뜨리면, 쌤, 요거 하나 정리하면 얼마 돼요? 만세니까 그냥 또 나왔어요. f 프라임 1. 맞나요? 요거 같고, 요거 같으면 요 숫자 따라가서 f 프라임 1. x가 1에서 m 2분 계수가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가는 건데 잘 보세요. 이거 약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실제로는 지금 뭐가 돼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죠. 맞지? 자, 이거는 어차피 0 안 되죠? 0 안 되면 다 때려 넣어도 된다 했어요.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이니까 3분의 1. 쌤 이거 정리하니까요. 3분의 1 f 프라임 1이고요. 맞나요? f 프라임 1이 6이니까요. 얘는 2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쌤 2번 이놈은요. 좀 뭐 이상한데. 어차피 역수돼 있다는 건 느낌은 오잖아. 맞지? 맞나? 역수돼 있다는 느낌 오니까 나중에 답 정리할 때 역수로 잡아주면 돼요.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잘 봐라. 지금 역수돼서 fx-f1이죠. 맞지? 원칙으로는 양변에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되는데요.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 역수된 거 아니까.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쓰려면 위에가 x-1이 있어야 돼요. 맞지? 맞나? 이해됩니까? 근데 원래 x-1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다시 나눠줬고요. 원칙으로 있던 놈은 x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저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죠? x-1에 x 플러스 1. 됐나? 정리할게요. 바로 갑니다. 요거 쓰면요. 쌤, 이거는 만세가 성립하기 때문에. 맞나? 맞죠? 얘는 어떻게 된다? f'1이어야 되지만, 원칙으로는 얘 모양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답으로는 뭐라 적어주면 돼요? f'1분의 1로 적어주면 돼요. 이해됩니까? 역수한 놈이니까 곱하기, 자 똑같이 정리할게요. 얘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이거 날라가니까 얘는 뭐가 돼요? 2가 됩니까? 맞아, 이거 2 되죠? 그럼 얘는 f 프라임 1분의 2가 됩니까? f 프라임 1이 얼만데요? 6이죠? 그럼 3분의 1입니까 이거? 되겠어요? 자, 3번. 3번 내용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자, 3번 내용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요? 1로 갈 때죠? 맞지? 자, x-1로 왔고 fx-f1이 있어야 되는 거 아이가 원래? 맞죠? 원래 f1이 있어야 되는데 f1이 아니고 xf1이 있잖아. 맞지? 맞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변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새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더셈 뺄셈으로. 알겠어요? 그럼 다시 뭐 해줄 수 있어? 더하기 f1 해줄 수 있나? 맞아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뭐 있어요? xf1이 있죠. 됐죠? 자, 두 개 끊어서 정리할게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자, x-1분의 fx-f1이 되고요. 곱하기. 자, 똑같이 정리할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보세요. 얘는 x-1 그대로 있고, 요거 볼까, 요거. 요거 공통인수 눈에 보입니까? 네. 공통인수가 뭐죠? f1. 그러니까 얘는 f1로 묶어냈더니 x 1-x입니까? 1-x 요렇게 되네. 됐나요? 자, 얘는 만세를 따라갑니다. 맞죠? 만세 따라가니까 얘 어떻게 돼요? f'1입니까? 맞아? 그 다음에 얘는요, 이거 약분돼 안 돼? 약분되는데 마이너스 하나 튀어나오죠?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얘는 뭐 돼요? 마이너스 F1이 돼요. 당연한 소리죠. 여기는 X가 없기 때문에 이거 약분하고 나면 이 식에는 X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리미트가 맞죠? 자, 정리했네요. F'1은 아까 얼마였고요? 6이었고 F1은 1이라 했기 때문에 답은 5가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중요한 내용이라 했어요. 자,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풀어와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 변형해야 돼요. 다 변형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48번 볼게요. 자, 148번 보면요. 자, 요런 문제. 아, 요거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요것도 쌤이 다른 방법으로 풀어줄 겁니다. 단, 지금은 못 풀어줍니다. 왜 지금은 못 풀어주냐면, 미분 방법을 몰라요. 미분법을 알아야 풀 수 있거든요. 알겠니? 그래서 지금 하는 거 봅니다. 지금은 그냥 원칙대로 가고 나중에 쌤이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풀어줄 겁니다. 자, 일단 fx 플러스 y는 fx 더하기 fy죠. 이런 식이 나왔을 땐 둘 다 x에 00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자, 이거는 요령으로 익혀버려야 돼요. 알겠나? 둘 다 0 집어넣습니다. 됐나요? 0 집어넣으면 이 식은 어떻게 돼요? f0은 f0 더하기 f0이에요. 맞나요? 아, 쌤 이거 따라와서 F0은 얼마 돼야 돼요? 0 됩니다. 내가 하나 찾아냈죠?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F'0은 입니까? 맞죠? F'0 어떻게 구해요 우리? F'0은요 봅니다. X-0분의 F0 더하기 X 알지 알지? 미안 fx 마이너스 f0이죠. 맞나요? 네. 여기까지 됩니까? 문제에서 f'0을 줬으니까 이걸 쓸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근데 이거는 우리 x 쌤이 리미트 빠져먹다.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맞나요? 자, 이렇게 적었어요.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적었고 요거 정리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h로 할까? 이거 바꿔 적었나 혹시?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안 가면 이거 0 더하기 h로 만들어야 돼서 조금 귀찮으니까 h로 바꿀게요. 쌤이 h 형태로 바꿀게요. 보통 h 많이 쓰거든요. h가 0으로 갈 때 자 이거 h가 뭐냐? 우산 됐나? f 0 더하기 h 마이너스 f0이죠. 그럼 f'0 맞나? 맞죠? 자, 요거 정리해야 되는데 쌤이 미쳐버렸다. F'3을 적어야 되는데 F'0을 적었어요. 근데 뭐 연습 3을 쳤고 미안. 쌤이 이거 원래 3 적어야 돼요. 3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얘 3 적어야 돼요. 너무 흥분해버렸네. 미안. 아우씨 시간 여기서 깎이면 안 되는데. 자, 미안. 다시 할게요. F'02이고 F'3값을 구하라 했잖아. 그래서 F'3을 구합니다. F'3은 다시 할게요. 미안.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맞나요? 그럼 h분의 f3 더하기 h 마이너스 f3이죠. 맞나요? 네. 이해돼요? 자, 이렇게 되고 자 바꿉니다. 잘 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 함수를요, 요 함수를 요걸로 바꿔야 돼요. 문제에서 규칙이 이거니까, 맞지? F3 더하기 H는 뭔데요? F3 더하기 FH 빼기 F3이죠. 맞나요? 이해했나? 네. 자, 요렇게 정리하면, 요렇게 정리하면, 얘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나요? 이래야 되는데 잘 봐. 내가 아까 그 0으로 보여줄라 0으로서 넘어가도 되긴 했는데 3으로 봐줄게요. 일단 요렇게 돼버리면 이 h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h 앞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생략돼 있어. 원래 우리 정리할 때 뭐 더하기 h였잖아. 근데 지금 h 혼자 있죠. 그럼 뭘로 잡아줘도 돼? 요렇게 잡아도 지금 이 내용하고 똑같나요? 맞지? 그리고 이거 봐봐. 아까 f0이 얼마였어요? 0이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잡아도 돼요 안 돼요? 어차피 이거 0이니까 있으나 마나였어. 그럼 얘가 다시 뭐가 돼버리죠? F'0이 돼버리죠. 자, F'3은 F'0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맞나요? 근데 아까 문제에서 F'0이 얼마라 했으니까요. 2라 했으니까.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형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쌤이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풀어주고 싶은데 음함수 미분으로 풀어주고 싶은데 음함수 미분에 대한 내용을 그러니까 미분만 알 수 있으면 되는데 미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쌤이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냥 알고만 계세요. 음함수 미분으로 푸는 거 나중에 한번 다시 봐줄 건데 간단하게 맙시다. 음함수 미분, 미분법을 가능할 때 미분법이 알고 있을 때 풀 수 있는 겁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자, 아니다. 요거는 쌤이 미분하고 하자. 설명 안 가면 설명해야 돼, 계속. 자, 일단 요거 넘어갈게요, 요런 식으로. 자, 그러면 헷갈리면 이런 거 쌤이 하나 더 풀어줘도 돼요. 하나 더 풀어볼까요, 이거? 헷갈립니까, 이거? 한 번 더 풀어볼까요? 한 번 더 풀어볼게요. 혹시나 헷갈릴까봐. 쌤이 아까 그만 실수해서 더 헷갈릴까봐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일단 내가 아까 뭐라 했죠? 일단 쌤이 적어야 되는데 안 적었어 지금. X0, Y0부터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F0은 어떻게 돼요? F0 더하기 F0 빼기입니까? XY 둘 다 0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거 날라가죠? 맞지? 마이너스 2 넘어가니까 쌤이 식에서 할 수 있는 게 F0은 얼마예요? 2죠? 이해됩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 구하래요? F'2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F'2 한번 구해봅시다. F'2는 리미트 뭐 하면 돼요?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F2 더하기 H F2입니다. 맞나요? 자, 이거 계속 정리합니다.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지금 요거부터 정리해보자. 요거는 요렇게 바뀌어야 되죠? 네. 맞지? 그러면 규칙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F2 더하기 FH 빼기 2. 맞나? 또 빼기 F2입니까?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됐어요. 그럼 여기는 F2, 여기는 F2 날라가 안 날라가? 날라가요. 날라갑니까? 자, 다시 할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2가 남죠. 맞지? 근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 얘 지금 앞에 뭐 있어요? 0 있죠, 0. 맞지? 그러면 봐봐. 내 지금 적는 게 똑같은 건지 한번 보세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더하기 H-F0하고 똑같나요, 혹시?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내가 F0이라는 거 알아냈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뭐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야? F0을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돼버려요. 결론적으로 이거 푸니까 뭐 돼버려요? F'0이 돼버리죠. 맞나요? 이해되나? 그래서 답은 얼마 된다, 이거는?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애들이 또 착각하죠. 쌤이 그 이게 답 아니에요? 아닙니다. 알겠어요? 이게 항상 답은 아니에요. 됐어요? 지금 둘 다 이 문제가 여기 답으로 나왔는데 항상 그거 답은 아닙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건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152번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죠. 자, 내가 아까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 했어요? X가 A의 세인 미분계수인 F'A의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라 했어? 접선의 기울기라 했죠. 맞지? 그 내용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잘 봅니다. 자, 보세요. F'A는 뭔지 한번 볼게요. 초록색이야. F'A는요, A 지점에서의 뭔데요? 접선의 기울기죠. 이게 F'A입니다. 지금 요게 직선이 이거라는 건 아닌데, 그냥 기울기니까. 됐죠? 두 번째, 여기는 주황색 F'B 한번 해볼게요. F'B는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F'B예요. 됩니까? 세 번째 흰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거 지금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죠. 맞나요? 평균 변화율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직선에서의 기울기라는 겁니다. 맞죠? 이해되나, 유림아? 자, 직선에서 기울기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나오는 놈이죠. 맞지? 자, 그럼 이거 세 개를 비교합시다. 세 개 비교할 때 직선의 기울기가 가장 크다는 거는 경사가 더 급한 거죠.
맞지? 자, 일단 첫 번째 평균 변화율과 요 초록색하고는 누가 더 경사가 급합니까? F'A가 더 급하죠. 맞나요? F'A가 뭐보다? B-A분의 FB-FA보다 큽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흰색하고 얘하고 비교하면요 누가 더 경사가 급해요? 평균 변화율이 더 크죠?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나온다? F'B가 평균 변화율보다 더 낮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마치 이게 기하학적 의미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요? 이게 기하학적 의미입니다. 정리되겠니?